평생을 제자 훈련과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힘썼던 고 오카는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내수동교회 박희천 원로 목사는 오카는 목사의 육신은 남아있지 않지만 한국교회에 없었던 제자 훈련이라는 전도 방법을 뿌리 내리게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나눴던 목회자들은 영상을 통해 한국교회의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기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 고인이 더욱 그립다며 옥 목사의 가르침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에 충성하는 제자로 바로 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예배 후 2부 순서로는 오카는 목사의 호를 딴 은보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